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굿샷! 굿샷! 자, 지난주, 지지난주 뉴욕, 뉴저지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요. PGA 플레이오프 1차전, 더 노던 트러스트가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노던 트러스트 경기가 열린 곳,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인데요. 여기는요.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골프의 제왕자리를 노리고 펼쳐지는 이 신명나는 승부, 이 선수들의 샷 뒤로 보이는 마천루가 정말 너무 멋있는 풍경. 이 골프장이 미국 내에서도요, 초호화 골프장이 손꼽혀요. 이 회원권이 굉장히 비싸요. 연관 회원권이 50만 불이 넘고요. 각계 좀 유명한 인사들이 회원으로 지금 명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있고요. 사무엘 L. 잭슨,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 메이저리거 맷 하비 등이 회원 명단에 있습니다. 이 리버티 내셔널 골프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가요, 리복 아시죠? 스포츠 브랜드 리복. 리복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폴 파이어맨이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이 리복의 CEO인 폴 파이어맨은 사실 어린 시절에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골프장에서 있다 보니까 골프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가 되던 2006년에 리복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명코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유 회사들이 사실은 소유를 하고 있던 폐기물 매립지였어요. 이 폐기물 매립지를 뉴욕 건너편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해서 골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코스는요, 디자이너 밥 커피의 철학에, 그다음에 1992년에 US 오픈 챔프 톰 카이트가 오랜 선수 생활을 한 경험을 더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클럽하우스에서 맨하튼의 마천루랑, 그다음에 뉴욕의 상징이죠, 자유의 여신상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특히 17번, 18번 홀 옆에는요,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페어웨이나 그린 모두 최상이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친 러프와 벙커, 그다음에 워터 해저드, 그리고 미세한 경사가 있는 그린. PGA 투어 개최지 가운데 워스트 골프장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워스트 골프장으로 꼽혀져 있고,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길, 아, 거기는 좋기만 하고 장점은 진짜 하나도 없어, 그냥 쓰레기 매립줄이 있는 게 최선일 뻔했어, 이렇게 입을 모으는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이 골프장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익숙하냐면요, 2009년에 양용은 선수가요, PGA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랑 이렇게 매치를 벌였는데 타이거 우즈를 꺾고 아시아 남자 최초로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감격적인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클레이스 대회를 출전을 하기로 했는데 타이거 우즈는 워낙에 성적이 좋아가지고요, 이 바클레이스 경기 출전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양용은 선수한테 이 설욕전을 하기 위해서, 그 매치를 하기 위해서 리턴 매치를 펼쳤던 곳이 바로 이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입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에서는요, 이번에 토니 피나우 선수가 1위를 했어요. 저는 그 누구였죠? 존 람? 람 선수였나? 그 선수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토니 피나우 선수가 항상 준결승만 하다가 이번에 우승 자리를 꿰찼습니다. 최종 4라운드까지 했는데요.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서 6타 줄이고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위로 가가지고 이제 페덱스 컵 랭킹 했고, 그 다음에 BMW 랭크 컵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노던 트러스트는요, 한 시즌 중에 쌓은 페덱스컵 랭킹에서
25위까지만 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차전인 BMW 챔피언십 가는데 페덱스컵에서 랭킹 70위까지 오른 선수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최종 투어 챔피언십에는 이 BMW에서 30위까지 오른 선수들만 진출을 할 수 있어요. 노던 트러스트에 걸려있던 상금은 약 171만 달러 20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노던 트러스트 결과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임성재 선수가 페덱스컵에서 랭킹 25위를 기록했고요. 이경훈 선수가 30위 기록을 해서 지금 현재 BMW 챔피언십 진출권을 확보해서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아, 돈만 있다면 러프건 뭐건 상관없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